합리적인 한미 간 방위비 분담 협상을 촉구합니다. 옛말에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미국이 턱없는 방위비 분담금을 매년 올라가면서 제시하는 모습과 꼭 닮았습니다.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며 엊그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은 차기 일정을 논의도 못하고 한 시간 만에 전격 결렬됐습니다. 잊을만 하면 치통처럼 찾아와 괴롭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입니다. 미국이 측정한 방위비 분담금이 양국에 합리적이고 공정하다면 우리 정부도 국회도 국민들도 이 문제를 치통처럼 생각하지도 볼만 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올해 대비 5배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주한미군이 올해 주한미군보다 5배의 역할을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출한 방위비 분담금을 다 쓰지도 못했습니다. 무려 1조 3천억이나 남아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인상 반대가 아닙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인 기준점이 돌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 논란이 양국에서 점화된 이참에 앞으로 다시는 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미 양국의 분담금 책정에 대한 명확한 가드라인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지금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당대 중에 있습니다. 각 당별로 조금씩 이견은 있을지언정 방위비 협상에 대하여 초당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더 이상 의기장을 부릴 것이 아니라 한미 양국이 가지는 특수한 관계를 먼저 생각해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순망치한 관계의 혈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